안녕하세요 친구들, 겜빔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메이커2를 준비해봤어요. 시작해볼까요? 시작!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여긴 뭐지? 시작할 때 뭔가가 소리가 이상했는데 바로 앞에 문이 보이네요 친구들. 문을 열고 나왔더니 깜짝이야. 폭탄이 아니고 코인이랑 보너스를 받았고 폭죽이 터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그냥 되는 걸까요? 다시 한번 통화를 통해 나왔더니 이건 뭐지? 우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잠깐 군발을 잘 피해야 되니까 다이아플라를 먹어서 없애주고 코인도 획득하고 그리고 엉금엉금 우와 코인도 많다. 버섯을 먹고 다시 문을 열고 이번엔 무작별로 우와 거대한 군바랑 친구들을 다 없애는 건가 봐요. 다시 한번 또 나온 무작별을 먹고 이렇게 많이 먹고 코인도 획득을 한 다음 우와 열심히 달려가니까 바로 앞에 깃발이 있었네요. 우와 마리오가 반짝반짝 멋지게 깃발을 잡았어요. 보너스도 3개 받고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여긴 어디지? 재밌는 블록이 가득한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와 깜짝이야. 엉금이가 있었는데 자동차를 타고 여기 왠지 친구들 오토 같은데요. 지금 갱겜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거든요. 열심히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우와 중간중간 부스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멋지게 점프를 하고 바로 깃발을 잡았어요. 우와 멋지게 마리오가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일본 친구가 만들었대요. 여긴 어디지? 먼저 아이템이 버섯이 나왔으니까 버섯을 먹고 군바를 조심히 피해서 꿈 없애주고 군바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친구들. 이렇게 군바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와 아슬아슬 하마터 군바한테 부딪힐 뻔했는데 이 친구 이쪽으로 와봐. 이렇게 이 친구는 우와 깜짝이야 사이로 떨어질 뻔했다.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고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깃발이 바로 나왔네요 친구들. 다행히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마리오가 코스 클리어. 여기서는 띠용띠용을 모두 45마리나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띠용띠용이 어딨지? 띠용띠용 어디 있는 거야? 일단 자동차를 타고 뻥! 이걸 먼저 잠깐만 마리오 이게 아니고 이걸 잠깐만 여기서 폭탄을 이렇게 없애준 다음 지금 얼떨결에 띠용띠용이 5마리가 없어졌대요 친구들. 잠깐 띠용띠용이 잠깐만 띠용띠용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폭탄을 터뜨리면 될 것 같은데 잠깐 쟁통이를 잘 피해서 이렇게 꽁 없애주고 힐러도 잘 피해서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나? 잠깐 깜짝이야 불꽃을 못 봤다니. 지금 얼떨결에 띠용띠용을 15개를 없앴다고는 하는데 잘 보고 그래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여기 있다. 여기 있는 띠용띠용이었구나. 잠깐만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꿍 띠용띠용을 없애주기. 다시 한번 잠깐 여기서 한번 더 엉망으로 꿍 해서 우와 물리면 안 된다고 말이오. 이렇게 꿍 없애주고 다시 한번 여기도 띠용띠용이 있으니까 잠깐 띠용띠용을 우악 이렇게 없애주고 이제 한 마리만 더 여기 한 마리다. 이렇게 한 마리 우악 잠깐만 안돼 이 한 마리만 없애면 되는데 이렇게 꿍 없애주고 근데 요 근처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띠용띠용 이쪽으로 좀 와봐. 혹시 모르는 건가? 이렇게 그러면 안되네 이런 안되겠다. 이 폭탄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군. 이렇게 됐다 이렇게 폭탄을 가지고 잠깐 여기가 아니고 됐다 아슬아슬 지금 45개 띠용띠용을 없애주고 바이아플라워를 먹고 열심히 달려서 마리오가 깃발 어디 있는 거야? 깃발로 달려가고 있는 마리오 열심히 달려가서 깃발 어딨지?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깃발이 나왔다. 우와 띠용띠용 45개를 없애고 마리오가 깃발을 잡았어요. 보너스도 3개 받고 코스 클리어. 우와 깜짝이야 시작하자마자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마리오. 갱갱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오토인가 봐요 친구들. 한 칸씩 움직이고 있는데 우와 잘 만들었다. 띠용띠용 올라가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마리오. 다시 한번 올라가고 온오프 버튼도 눌렀다가 옆으로 하나씩 이동하고 우와 성공! 마리오가 멋지게 오토코스를 클리어했어요. 마리오가 멋지게 코스 클리어.
아, 군바다. 군바를 피해서 B 버튼을 눌렀더니 아하, 이렇게 끝나기 전에 얼른 얼른 달려가야 돼 말이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여기도 없어지겠지. 안돼 안돼 으악. 이런 괜찮아 말이오. 이렇게 벽타기라면 된다고. 다 왔네요 친구들. 우와, 깃발을 잡았어요 친구들. 마리오가 깃발을 잡은 데 성공.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에서는 코인을 190개 이상이나 획득을 하던데요. 잠깐 언급한 건 내가 좀 급하니까 이렇게 잠깐 여기서 먼저 이용해다 코인을 먹고 멋지게. 우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마리오. 좋아 좋아, 잘 가고 있다고. 코인을 열심히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 친구들 근데 살짝 오토 같기도 하고. 잠깐, 이번에 이쪽으로 방향키만 열심히 누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코인이 모자란데, 우와 다행히 마지막에 210개나 먹어서 마리오가 무사히 보너스도 두 개 받고 코스를 클리어 했어요.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지하에서 시작하나 봐요. 지금 구름도 보이고 있고 화살표를 타고 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 우와 깜짝이야, 버섯이 악당인 줄 알았는데. 위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위로 올라가서 저 문을 열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혹시 여기 뭐가 없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군. 문을 열고 들어갈게요.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코인도 많고 여기다 한번 두드려서 우와 보너스도 3개나 나왔어요. 멋지게 보너스 3개를 먹고 짠, 깃발을 잡았어요. 마리오가 보너스도 3개 받고 코스 클리어. 여긴 어디지? 위에서 보드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펄럭펄럭, 이걸로 펄럭펄럭 멋지게 펄럭펄럭 마리오 날아간다. 우와, 이렇게 뱅글뱅글 나는 것밖에 없나 봐요. 마르르도 보이고 있고 뼈다귀를 던지다니. 요시다. 날개 말고 이거 요시를 혹시 이렇게 안 되는 건가? 됐다. 요시 같이 가자고. 우와, 요시와 함께 했더니 이렇게 멋진 불꽃도 쏘다니. 역시 요시 대단한데? 요시와 함께 불꽃을 발사! 앞쪽에 누가 나와도 꼭 무섭지 않다고. 요시와 함께라면 이건 뭐지? 바닥에 밟으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요시가 있으니까 끝났다. 우와, 요시와 함께 다행히 잘 클리어를 했어요. 역시 요시 덕분에 마리오가 코스를 클리어했네요. 여기서는 땅에서 발이 떨어지고 착지하면 클리어한다고 하는데 잠깐만, 어떻게 가야 되지? 땅에서 발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가는 거지? 여긴 물속인데. 이렇게 잘 보고. 깜짝이야, 머리가 닿으면 괜찮지만 발이 닿으면 안 되니까 발을 닿지 않게 조심조심 헤엄을 치면서 깃발을 찾아야 되는데 깃발 과연 어디 있을까요? 멋진 바닷속 구경을 하면서 깃발을 찾아가는 마리오. 다 왔다. 금방 끝났어요 친구들. 발이 닿을 것도 없이 바로 깃발 찾는데 성공을 했네요. 마리오가 바닷속에서 멋지게 코스 클리어.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메이커 2 어디까지 마리오 챌린지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